take one. 재밌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매년 미라를 홍보하고 장애인 사역을 알리는 미라의 밤을 하는데 이번엔 굉장히 특별한 미랄 오케스트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분들과 또 장애인들과 후원자들이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미랄의 밤을 준비했습니다. 그 미랄 오케스트라는 장애인, 또 비장애인, 전문가, 비전문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미랄 오케스트라인데요.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여러분이 TV나 또는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풀사이즈 오케스트라입니다. 전문가가 40명 가량 준비되어 있고요. 그리고 비전문가와 장애인까지 하면 더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서 공연을 하게 될 겁니다. 저희가 미랄 오케스트라로 이번에 미랄의 밤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. 저희 장애인들 중에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요. 또 우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뮤지션들이 있습니다. 또 그리고 우리 미랄 칼리지 학생들이 중창을 하고 콰이어를 하고 또 핸디벨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시간 역시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풀 오케스트라라면 그 어떠한 음악회 또 어떠한 오케스트라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미랄 오케스트라로 준비를 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이 함께 공연한다고 하면 먼저 걱정부터 하시고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오케스트라다운 그런 실력이 나올까 걱정을 하시는데 와서 보시면 정말 은혜롭고 다른 누구 못지않은 실력과 또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 장애인들이 핸디벨 팀도 있고요. 그리고 콰이어 팀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전공을 한 음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. 그들이 함께 협연을 하면서 정말 멋진 또 아름다운 또 크리스마스를 빛낼 만한 그러한 공연을 하게 될 겁니다. 장소는 세미안 교회입니다. 가능하시다면 1시간 전에 시작되는 식전 행사에도 오셔서 우리 미랄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들 또 후원자들이 준비한 물품들을 같이 구입해 주시고 또 포토존도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도 가족이 오셔서 찍으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티켓 구입을 11월 20일부터 온라인상으로 하실 수 있고요. 또 동시에 티켓, 그 종이로 된 티켓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전화를 저희 미랄 선교단으로 전화를 주시면 또 결제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요.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미랄 오케스트라를 시작하지만 바라기는요,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감동을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후원해 주시고 많은 기업들이 스폰서링을 해 주셔서 매년 여러 차례 이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음악회 딱 한 번 갖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계절마다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가능하다면 그렇게 행사를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미랄 오케스트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여러분 많이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또 감동의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 꼭 오시고 혼자 오시지 말고 같이 오세요. 네, 많이 오세요. 감사합니다.